무릎 박살. 그치? 박살. 작살. 왜? 박살 나니까 진짜. 여기서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펴지면 어떻게 되죠? 박살. 박살.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얼굴 쉽게 끝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발목 태클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 발목 태클은 이제 그 합입. 합입 선수가. 합입은 다 알잖아. 합입 우마 꾸메드. 오, 잘하네. 맞아. 어, 맞아. 아, 뭐, 뭐, 수신을 모르면 어떻게 요즘에 이거 하면서. 맞아. 잠깐만. 가발? 아. 오빠가 옛날에 했었어. 그치. 나 이거 했었어. 이거 쓰고 이태원 가갖고 막 할로 했어. Okay, I'm now I'm doing the beautiful girl getting phone number. 자, 합입이 잘 쓰는 발목 태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 알면은 어떻게 되죠, 발목 태클? 무릎 박살. 그치? 박살. 작살. 왜? 박살 나니까 진짜 우리 생활체육 레슬링을 하시는 분들 혹은 격투기 선수, MMA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합입이랑 게이치랑 또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 뭐 예측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데드포이스트 코치 정은주입니다. 시그니처야. 레슬링 선수 김민주입니다. 민주 은주예요. 민주 은주. 예. 둘이 선후배. 아, 최대 후배. 최대 선후배지. 네. 예. 자, 보세요. 자, 발목 태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클보다 좀 낮아요. 그죠? 무릎 밑으로 좀 들어가는 태클이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박살 나냐? 어떻게 하면 박살 나냐부터 천천히 한번. 자, 누가 신분 보여 줄 거야? 제가 들어갈게요. 예. 박살. 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발목 태클 들어가 주세요. 발목 태클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펴지면 어떻게 되죠? 박살.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받아주는 사람. 네, 받아. 네, 발목 태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받아주는 사람이 네. 이, 내 허벅지 안쪽을 이 사람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틀어줘. 그렇지. 네. 그렇게 그러거나. 네,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상대방이 태클 들어오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발목 태클이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발목 태클 밑으로 들어오면 낮은 태클이 들어오면 무릎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주거나 무릎을 살짝 안쪽으로 틀어주면 이렇게 뒤로 꺾이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그럼 민주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으면, 예, 바깥쪽으로 꺾어주거나 또 혹은 안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맞아요. 딱 요 자세가 딱 나와야 돼요. 예, 이렇게 일어나시고, 자, 이렇게 발목 태클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사람이 뭐 바깥쪽으로 혹은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줘야,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줬을 경우에 이제 뭐 공격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뭐 두 가지 정도를 안쪽으로 했을 때랑 바깥쪽으로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를 한번은 그냥 시범으로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앉잖아,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민주가, 그렇죠, 이렇게 들어서 보통 다리 빠져나가서.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꺾었다. 들어갔는데 바깥쪽으로 꺾었다. 이렇게 꺾었을 때 손이 허벅지로 가서, 그렇죠, 오케이, 바로 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설명을 한번, 네, 은주 민주와 함께 또 네, 기회가 있으면 또 그렇게 기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진짜 발목 부러집니다. 특히 합입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무릎 박살. 그렇지. 박살 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상대방이 좀 낮은 태클을 들어온다 그럼 바깥쪽 혹은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생활체육 레슬링 인구들이 보는 채널이에요. 한마디 해주시죠. 레슬링을 하면 학교 짱이 됐어. 아, 그래서 체대에서 짱이었나요? 아. 네, 오케이. 짱이었나요? 아니요. 아, 은주. 아, 얜 짱이었을 것 같아. 펀치가 아니에요. 세니까. 저 짱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로 얘가 제일 세세요. 원래 막내가 제일 힘이 세요. 아, 네. 말도 드럽게 안 듣고. 어쨌든 여러분들. 얘기하면 안 은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유익한 레슬링 기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